아이폰 카메라의 비약적인 발전은 세계의 카메라를 처음 탑재하며 등장한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가 출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후면 카메라를 넘어서 전면 카메라 또한 12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후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서 후면 카메라가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되었고 아이폰 15에서는 일반 모델도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타임용으로 처음 나왔던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 업데이트는 아이폰 11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부터는 전면 카메라에는 자동 초점 기능이 추가되고 새로운 F1.9 조리개가 장착되었지만 화소수는 12메가픽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애플은 기존 720p 내장 카메라를 탑재한 맥 시리즈를 1080p 카메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폰의 메인 카메라를 웹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카가 일상화된 오늘날 최신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 전면 카메라는 아직 12메가픽셀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 품질이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셀카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15 프로맥스 출시 후 삼성의 갤럭시 S23 울트라와의 셀피 비교에서 동일한 12메가픽셀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으나 갤럭시의 색감이 아이폰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셀피를 많이 촬영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이에 차기 아이폰에서 전면 카메라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쉽지만 올해 아이폰 16 시리즈가 아닌 내년 아이폰 17 시리즈에 탑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츠고에 따르면 2025년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아이폰 17 시리즈의 전면 카메라는 기존 12메가픽셀에서 24메가픽셀의 전면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로 기존 5메 렌즈에서 6메 렌즈로 업그레이드되어 실질적으로 향상된 셀카 이미지 품질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폰 전면 카메라는 일본의 샤프와 중국의 써니 옵티컬, 우리나라 LG 이노텍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메 24메가픽셀 카메라로 업그레이드되면 컴퓨테이셔널을 떠나서 물리적인 업그레이드가 강해짐으로 더 선명하고 왜곡이 적으며 궁극적으로 저조도에서 카메라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이번 출시되는 아이폰 16 시리즈였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요. 아쉽지만 업그레이드된 전면 카메라를 꼭 기대하신다면 1년 9개월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